야시꾸리한 게 까리한데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귀여운 친구입니다. 오늘은 순정 도어 램프를 섀도우 도어 램프로 바꿔볼게요. 화이트 LED 순정도 나쁘진 않은데 좀 밋밋하죠? 섀도우 도어 램프는 간단하게 감성 마력을 올릴 수 있습니다. 전기가 들어오는 상태로 교체해도 뭐 상관은 없는데요. 눈이 부시고 뜨거울 수 있으니 실외등 휴즈 빼고 할게요. 20A짜리 빨간색 휴즈가 실내등 것입니다. 펜치로 잡아당겨 뺄게요. 실내등 다 꺼졌습니다. 도어 쪽도 꺼져서 뜨겁거나 눈부시지 않아요. 송곳을 아래에 찌르면서 당기면 탈거됩니다. 커넥터는 여기를 누르면서 당기면 빠져요. 쉽죠? 섀도우 라이트 두 세트입니다. 알리에서 구하실 수 있어요. 배송은 약 20일 정도 걸립니다. 순정과 섀도우 도어 라이트 비교해 볼게요. 순정과 같아서 그냥 잭 끼웠으면 되어 간편합니다. 프로젝터, 고스트, 섀도우, 웰컴 라이트, 분위기 조명으로 불립니다. 운전석 장착할게요. 잭 그대로 끼우고요. 프로젝터가 아래로 향하게 장착합니다. 조수석 측도 설치해 볼게요. 비 오는 어두운 밤 야외 주차장이나 길가에 주차할 경우에요. 발 밑에 흙탕물이 고여 있는데 내리면 본의 아니게 물장난 할 수 있습니다. 어두운 밤에 발 밑을 비춰주면 흙탕물을 피해 갈 수 있어요. 교환했으니 실내등 휴지 끼워주겠습니다. 실내등 잘 들어오고요. 문 열면요. 와, 감성 마력 쩔죠. 밖으로 나왔고요. 빛 세기가 좀 아쉬운데 좀 더 세면 좋았을 듯해요. 화이트 빛에 고급지고 멋스럽습니다. 바닥에 똥은 안 밟을 것 같아요. 두 개 더 남아서 QM5에도 운전석, 조수석 바꿔볼게요. 이번엔 불 켜진 상태로 후딱 교환합니다. QM5, INF, New SM5, HM7 UART까지 설치된다고 해요. 근데 잭이 잘 안 끼워지네요. QM5에는 살짝 안 맞아서 핀을 조금 구부려 손봐줍니다. 억지로 넣으면 못 쓰게 돼요. 이제는 맞겠죠? 빛 잘 나오니 장착합니다. 도어를 열었을 때 발밑을 비춰주어 안전하게 하차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. 이미지는 필름을 교체하면 바꿀 수 있다고 해요.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. 뒷좌석에 순정 램프가 없는 차는요. 이렇게 붙이는 센서 타입의 도어 라이트를 사용하면 됩니다. 건전지 쓰는 이게 더 밝은 것 같네요. 설치는 쉬운데 건전지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하고요. 발로 차면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요. 오늘은 봄의 입맛을 살릴 멸치쌈밥 먹으러 왔어요. 매콤하니 입맛을 돋구어 줍니다. 한 숟가락 떠서요. 상추에 쌈 싸먹으면 최고죠.
서비스 밀크커피 한잔 먹고요. 유라 카페거리 산책합니다. 벚꽃 구경은 여기가 최고인 것 같아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아요, 구독은 센스쟁이.